재순 씨. 무슨 과 나왔어요? 저는 이제 문예창작. 나왔어요? 네. 아, 진짜요? 재순 님 꿈은 뭐예요? 최종 꿈, 최종. 저는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글 쓰는 거. 은규? 근데 어떻게 글 쓰는 게 꿈인데 PD 쪽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 학교 다닐 때 영화를 찍었었는데 그때 편집하는 거 잠깐 배웠거든요. 근데 글 쓰는 것보다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글 쓰는 게 더 재밌어요? 영상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서프라이즈 같은 재미였어요. 뭐 예를 들면 영상 같은 경우는 찍고 있는데 막 돌발 상황으로 현장에 방귀를 낀다든가 그런 상황. 근데 돌발적이네 지금 제가.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또 이어진다. 방금 뭐지? 그런 데서 희열을 느낀다고요? 예상치 못한 방귀 끼는 거에 있어서? 와 진짜. 와 씨 직업 진짜 잘한다. 와 진짜 대박. 아 내가 방귀 낀 영상을 보였어. 딱 처음 한번 더 먹고 잘까요? 딱 하나 더 너무 좀. 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하나 더 먹고 잘까요? 너무 걱정해. 막 그러면 저는 이걸 먹을게요. 두 분은 한 병을 먹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혹시 아 저걸 찍어야 돼. 찍어 찍어. 아, 이거가 혹시 아 머리 아파. 그거 하나 더 해주면 5분 누가 깨줄게요. 그 스케이팅 뒤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 머리가 너무 아파. 돌아오는 것도 아까처럼. 오케이 5분. 아 머리 너무 머리 매우 아파. 오케이 33 오케이. 원샷! 아! 피아리 팩할래요? 무슨 팩? 어성초. 와! 나 기동대 보고 싶어. 기동이도 보고 싶어? 아니. 재열이 잘해줘. 보고 싶어. 재열님이 잘해줘서 보고 싶어요? 아니 그냥 얼굴 생긴 게 그냥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재열이가 좋은 이유 세 가지. 세 가지? 빨리 말해볼게. 어. 첫 번째, 치약이 안 든다. 치약이 안 든다고? 이빨 맨날 썩는다는 거야? 아, 아니 들어봐. 치약이 안 든. 두 번째, 귀엽다. 치약이 안 든다 뭐냐고. 아니 세 번째, 여기 까마탕. 두 번째 내가 말할게. 큰일 났다. 첫 번째 말해? 말할까? 아니. 빨리 고기요. 현재 시각. 현재 시각 2시 47분. 현수님 얼굴 세수만 하고 자면 되는데 현수님 제이님 지인님 일어났어요? 여기 주무세요. 저도 잘게요. 내일 볼게요.
않아 혹시? 일어나세요. 어제 화장 안 지우고 잤잖아요. 아 맞다. 아 깨웠어야죠. 아니 내가 어제 얼마나 깨웠는데. 아 그래도 화장실을 밀어뒀어야죠. 제이님. 네. 제가 이제 제이님 때문에 잤어요. 왜 이렇게 안 주무셨어요? 제이님 가루로 잤잖아요. 저 가루 본능을 썼어요. 어제 깨웠어야죠. 저 어떻게 잠들었어요? 화장 안 지우고 자면 얼마나 다음날 리스크가 아니 내가 어제 깨웠다고요. 기억 안 나요? 나 어제 한 시간 동안 깨웠다고요. 에이 거짓말.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못 봐. 진짜 한 시간 동안 깨웠다고요. 우와 제가 이거 봐. 헐 저 인어공주 같죠? 은선이 어제 마지막 기억이 어디예요? 사실 깨운 거 너무 많이 기억나요. 거 봐요. 기억나? 아 근데 되게 집요하더라고. 아 알겠다는데 진짜 집요하더라. 마지 심슨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사람. 저 오늘 약간 고급스럽지 않아요? 아침에 관리하는 거죠. 밤에 안 하잖아요.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지금 밖에. 그럼 두분 옷이 바람을 신경 안 쓰고 입은 옷이잖아요. 바람에 날리면 더 예쁜 옷이거든요. 아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 게장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네. 3만 원짜리 게장은 진짜 끝도 없다. 재성 씨, 네. 그러면 이순신 버거 하나에 배추치 하나 할까요? 그래요. 제가 영수증 좀 줄게요. 어, 버렸는데? 아, 바꿨어? 아, 영수증 찍어서 아이스크림 먹기로 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아니 아직 안 먹었잖아요. 아직 안 먹었잖아요. 썼어요. 혹시 여기 광장에서 먹어도 돼요? 근데 근처에 뭐 택시 같은 데 있는데 네. 그렇게 운영하는 거 맞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진짜 기둥이가 10만 원만 줬으면 좋겠다. 아 5만 원이라도 진짜 10만 원 받으면 엄청 크다. 왜? 왜? 감자구이장 먹고 싶어? 등이한테 구걸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아! 제이가 제이한테 해야 먹히는 거 아니야? 난 절 더 안 먹히지. 우스님한테 햄버거 잘 생겨? 응. 얘들아 뭐해? 우리 지금 점심 먹고 우리 돈이 없어서 햄버거 하나로 셋이 나눠 먹고 있는데 너네 진짜 얼마 있어?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우리 지금 진짜 없어 우리 진짜 돈이 진짜 10만 원 남아. 10만 원 10만 원? 어 지금 아침이잖아. 서울로 지금 가 그냥. 아수님 저희가 돈이 없어. 미션을 그럼 줄게. 5만 원을 딸 수 있는 미션을 줄게. 어 거기 지금 광장이잖아. 와 광장인 거 어떻게 알았어? 길거리 한복판에서 문양으로 주고 아니 문양으로 해 물림 주고 인증 영상 보내면은 10만 원 보내준대. 두? 아, 일단 알았어. 일단 기다려봐. 기랄까? 뭐라고? 어떻게? 재승님까지 했어. 20만 원. 어? 아, 찍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아니 사용하면 되죠? 아니 안돼. 뭐가 안돼요? 20만 원! 아니 안돼. 일 한번 더 해봐. 여보세요? 우순아 재승까지 껴서 15 어때? 재승까지 껴서 15 어떠냐는데? 예. 드릴! 아니 안해! 일단 우리 출전해가 배를 채우세요 빨리. 배도 드세요. 일단 이거 깨끗하고. 아 진짜 줄라고?
먹어야지. 어떻게 가? 너가 라면 늦게 먹어서 20만 날렸잖아. 여기? 1분에 15만 원을 버는 거야. 1분이 아니잖아. 영상이 올라가면 평생 볼 텐데. 30분이야. 하루가 멀다 하고 가오리, 가오리 하면 끝이야. 진짜 크게 해. 아, 재수! 재수 지금 개다리 달렸다고! 다리가 왜 시코기처럼 나오고 그거 잠깐만 강제 때문에 받을 수도 있겠는데? 봐봐요. 이게 개웃긴데? 전 너무 힘들어 너무 너무 창피해서 제대로 못 쳤어요. 아 귀여운데? 아. 불쌍해 너. 아 1승이 안 해 이거 마이너스. 아 선수 5만원 선수 5점만 주면 5점. 오케이 제2삼점 2승 빵점. 아 그럼 아예 안 준 거랑 똑같잖아요. 재승이 재승이 좀만 더 쳐줘. 재승이 만원만 쳐줘. 1점 줘. 오케이 6만원 줄게. 6만원? 6만원 9만원 그러면 아, 맞춰서 10만원? 10만원 한 번 더 얘기하면 끊을게. 9만 원 받을게. 아, 오케이. 네네네. 오케이. 9만 원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진짜 고생했다 근데. 9만 원이 어디야? 아, 근데 제가 못 쳐갖고. 아, 괜찮아. 아니 아니야. 아, 우리 잘했어. 난 다시 여기 안 올 것 같아. 어머. 먹었던 거 중에 제일 푸짐하네. 무려 이것 때문에 우는 거지. 아, 짠. 놀림템 화이팅. 와, 미쳤죠? 와 이거야? 너무 아 살이 엄청 많아. 와, 야, 미쳤다. 와, 대박. 쩐지. 와. 미쳤는데? 어머. 먹을게요. 쩐지. 살 쩐지. 와, 진짜 맛있겠다. 아. 그거 알지? 마시는 거 먹으면 짜증나는 거. 대장에 미친 여자. 개미니. 어때요? 신선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나. 나 표현이 아까 햄버거부터. 이런 거는 딱 나 표현을 잘 해줘야 또 시청자들이. 나가 보니까 재승이 좀 나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고 나 표현해 볼게요. 와. 맛있죠?
어, 화가 나네. 나 표현을 해야 시청자들이 온다는 거야. 되게 맛있네. 신선하고. 미치겠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죠? 아, 너무 신나요. 별. 우리 이거 먹고 어디 갈래요? 그 펜션에 수영장 있잖아요. 아, 너무 많이 먹었다. 아. 이게 어차피 카페 가고 막 돌아다니면 꺼져요. 어제 배가 아닌데. 나 여수 오기 전보다 살쪘어요? 저 이런 거 잘 몰라갖고. 그래요? 나 살쪘어? 그냥 바로 해야 돼.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아, 진짜 진짜 안 쪘어? 진짜 안 쪘어. 하나도 안 쪘어요. 그럼 남편이 먹을게요. 일단은 가자. 잘 먹었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일곱 개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나 경계단으로 올라가래. 와, 미쳤다. 와, 예쁘다. 언제 열어주실 거예요? 맞다. 나 기다렸구나. 오. 2인치인데요. 아, 2인치인데요? 바베큐는 여기서 하는 거야? 네. 미쳤다. 꿈도 못 꾸잖아요. 카페에 그거 하나에. 우와! 너무 예쁘다. 뭐야? 와, 진짜 좋다. 세상 씨, 진짜 인생샷 좀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다고 생각 예쁜 거 갖고 올 걸. 뭐 갖고 왔는데? 나 해병대 캠프 갈 줄 알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네. 약간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여친짤로 쓰고 싶을 만한 그런 사진 있죠? 아,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거. 둘, 셋. 오, 잘 찍는다. 야, 중간 동안 한번 해볼게. 중간 동안. 어때? 나쁘지 않지? 괜찮지? 근데 좀. 이게 너가 찍었지? 아니야. 이게. 아니, 보여주세요. 아니, 이게 제일 실물이랑 가까운데. 얼굴 인식이 딱 기도할 때 바로 안 돼. 아, 그만하세요. 아, 뭘 굳게. 아, 이거지. 내 얼굴이 이거야. 이런 거 아닐까? 어, 야, 그 쩐다잉. 예쁘다. 방금 찍은 거예요? 어. 와, 나 진짜 충격. 이게 현수님이래요. 오케이. 오. 오. 약간 액티비티한 척 좀 해봐. 즐거운 척. 웃는 게 훨씬 예쁘다. 고생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 이거 저기 부정스러워. 선생님. 네? 왜 이런 거지? 웃는 게 예쁘다고. 웃는 게 예쁜 여자 강제. 유명하잖아요. 우리 저 저렇게 할래? 저 밑에 사람들 저. 걸으면. 아, 그럴까? 이렇게 좀 걸어내볼래? 이 영상으로? 갈게요. 뭐야? 우리 지민이자? 하지 마! 하지 마! 아, 그만 찍어요! 아, 그만! 오케이! 너 한 번 볼까? 야, 너 내가 진짜 웃지 말랬지?
없어. 아까 가지고 쓰기라며. 아니, 아니. 내일 어차피 또 찍으니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이렇게 잔잔한 거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 아, 세상에.